안녕하세요. 황태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창조성과 상상력을 좀 공부하겠습니다. 이를 위한 네 번째는요, 난관으로부터의 압박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세상을 너무 낭만적으로 봅니다. 모든 조건이 완벽하길 기대합니다. 돈과 정보와 시간이 충분하고 사람까지 마음에 들길 기대합니다. 하지만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아니, 모든 것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오히려 창의성이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지나친 자유는 혼돈입니다. 아이디어를 낼 때는요, 어떤 범위를 지정해 두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너무 막막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알수 없습니다. 누군가가 막연히 그냥 그저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달라 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만들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재즈 음악가 듀크 엘링턴은 곡을 쓸 때 늘 악기의 종류와 연주자의 숫자를 제한해 놓았습니다. 월터 헌트라는 장인 될 사람이 일주일 내에 $1,000을 만들어 와야만 결혼을 허락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런 짧은 시간에 집중해서 안전 옷핀을 발명했고 그 특허를 팔아 $1,000를 벌수 있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데드라인이 없는 목표는요, 목표가 아닙니다. 압박이 없는데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올 수 없습니다. 경쟁이 있고 무언가 돌파구를 찾지 않으면 안될 때, 그때 비로소 창조적 아이디어는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신을 늘 긴장감 속에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필요는 바로 발명의 어머니입니다. 다섯 번째, 뒤집어 생각하는 그러한 습관이 필요합니다. 가장 좋은 것이 가장 나쁘게 될 수 있고 반대의 경우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안 되는 이유가 뒤집어 생각하면 되는 이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사우디 공사에 타당성 여부를 처음 조사한 사람은 안 되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아, 날씨가 너무 더워. 낮에 일할 수 없어요. 아, 모래뿐이고 아무 자재가 없어요. 아, 술이 없어. 작업자의 스트레스를 풀 수도 없어요. 하지만 정주영 회장은 같은 사물을 보고도 반대로 생각했습니다. 아, 날씨가 더우면 밤에 하면 되지요. 아, 건설에 필요한 모래가 지천이네. 물류비가 들지 않죠. 아, 술을 마실 수 없으니 작업 효율이 오를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창의성입니다. 냉장고를 에스키모인들에게 팔 수 있는 방법도 그렇습니다. 보통 사람들은요, 아우, 추운 나라에 무슨 수로 냉장고를 팔겠느냐 라고 부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만 뒤집어 생각하면요, 어느 것을 방지하는 용도로 팔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창의성이죠. 무언가 다른 두 가지를 합쳐보는 것, 이것도 방법입니다. 여러분, 화가 달리라는 화가 아시죠? 그는 꿈과 예술을 조합하여 초현실주의를 탄생시켰습니다. 허친스라는 사람은요, 자명종과 시계를 결합해 자명종 시계를 발명했습니다. 리프먼이라는 사람은요, 연필과 지우개를 합쳐 지우개 달린 연필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재벌이 됐죠. 여러분, 하늘 아래 새로운 건 없습니다. 새롭게 해석하고 연결하고 응용하는 것, 이게 창의성이죠. 이를 위해서는요, 책을 많이 보아야 합니다. 현장 경험도 많아야 합니다. 나름대로 사고의 틀을 가져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요, 가설과 관찰이 필요합니다. 같은 사물과 사건을 보더라도 별 생각 없이 그저 보는 것과 추측을 하면서 보는 것은요, 큰 차이가 있습니다. 가설을 세우고 추측을 하며 관찰하잖아요. 내공이 하루하루 늡니다. 관찰을 통해 가설이 틀렸다는 것을 알게 되면 다른 가설을 생각하거나 만들게 됩니다. 관찰을 통해 검증된 가설은요, 그 자체가 이론입니다. 경험이나 관찰을 통해 이론을 확인하면서 그 이론은 더욱 탄탄하게 되죠. 우리가 새로운 생각을 못합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이유는요,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생각하기는 가장 힘든 일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적은 것이죠. 헨리 포드의 얘기입니다. 목적의식을 갖고 치열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가끔 직관에 의존하면서 아이디어가 잠재의식 속에서 숙성하길 기다려 보십시오. 그런 가운데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나올 겁니다. 감사합니다.